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고양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타입이 있어서 이 집을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하고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영상을 며칠에 걸쳐서 보시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집부터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 집까지 한 6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목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쉰소리도 조금씩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보시다가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좀 장시간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오늘 영상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영상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집은 바깥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냥 건물 안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뭐 특별히 보여드릴 게 없어요. 주차는 두 대 가능합니다. 다른 집들하고 다 똑같아요. 여기는 뭐 벙커 주차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바깥쪽에 주차는 그냥 두 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오늘은 그냥 조금 다르게 안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마당인데요. 엄청 넓죠? 대지 면적이 135평인데 도로집은 제외하면 106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충분히 넓은 편이고 건축은 2층까지 44.6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역시 만들어져 있고요. 외장은 모노타일, 그리고 일부는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난간은 강화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 사용 가능하고 상, 하수도, 기반시설도 갖춰진 지역입니다. 자, 마당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한 70% 정도가 잔디고요. 30% 정도가 석재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뭐 진짜 다른 집도 그랬지만 엄청나게 넓습니다. 다만 이 모델하우스 타입, 이 앞에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이 여기가 조금 높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거, 요게 살짝 이 타입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상관이 없겠죠. 자, 일부 이렇게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은 텃밭으로 쓰면 되고요. 안쪽에 가서 보면 여기 보일러실이 또 있어요. 자, 여기는 그래도 짐 보관이 조금 가능하겠죠. 뭐 보일러실에다가 짐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한쪽에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는 따로 안 보입니다. 자, 이쪽도 따로 전기 콘센트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전기 콘센트는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당은 정말 많이 넓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옆집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막혀 있는 편이니까 이 앞집 빼고는 옆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어 보이는 그런 타입이고, 자, 이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저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거실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실은 꽤 큰 편이에요. 살짝 직사각형인데 가구 배치는 지금 DP가 돼 있는 것처럼 하면 TV를 이쪽에다 놔야 되는데 못 놓습니다. 그래서 소파는 여기에다 이렇게 가로로 놓고요. 정면에다가 벽걸이가 아니라 스탠드 TV를 놓고 쓰셔야 됩니다. 수납장 놓고 그 위로 TV 얹어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DP가 돼 있는 것처럼 가구 배치를 하게 된다면 TV를 이쪽에다 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놓으셔도 되고요. 우리 집은 TV 안 봅니다.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가구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 방향이 남향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둘 다 환기는 돼요. 이쪽은 통창에다가 옆에 환기창 만들어 놨고 이쪽 문도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환기가 되고 저쪽도 환기가 됩니다. 거실 쪽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홈 IoT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월패드 있고요. 일가수등 버튼 장치는 전자식으로 여기에도 있는 거고요. 현관 쪽에도 있습니다. 자, 뷰는 뭐 괜찮은 편이죠. 건물이 있긴 하지만 크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측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뭐 크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뭐 건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사방을 봤을 때 대부분은 터져 있으니까요. 괜찮은 편입니다.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문이 하나 있죠? 예, 열어봐야겠죠? 네. 여기에 다용도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냐면 수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을 이쪽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계단 아래쪽의 공간이 그냥 잔짐을 놓는 공간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 구조가 특이하죠. 그리고 주방, 주방도 추가 식탁을 놔도 되고요, 안 놔도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 안 놔도 된다라고 했던 건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식구가 많지 않으면 그냥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쓰셔도 되고요. 식구가 그래도 조금 자주 놀러 오는 편이에요, 다른 그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이. 그러면 추가 식탁을 놓고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6인용까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놔도 뭐 옆을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냉장고 두 대 놓을 수 있는 자리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위에 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창도 크게 나 있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개수대는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어요. 채광창 하나 있고 또 큰 창도 있는데 이 창을 통해서 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은 여기 뭐 분양 사무실처럼 쓰고 있어서 집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없다면 그래도 작은 방은 아닙니다. 침실로 쓰기에는 괜찮은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관을 봐야겠죠. 그래도 중문은 스윙도어 중문입니다. 이렇게 밀어서도 열 수 있고 당겨서도 열 수가 있고요, 세대 현관 신발장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발 수납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괄 초등 장치는 6이 또 전체 소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1층은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샤워는 못합니다. 샤워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좀 협소하고요, 양변기 안쪽에 세면대, 수납장,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는 작은 아담한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이제 1층은 다 봤으니까 2층 갈 건데, 역시 계단 폭이 상당합니다. 엄청 넓은 계단 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용도실 자리가 조금 아쉽죠. 자,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어요.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 보통의 메인 욕실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환기창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옆에는 또 다른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2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이 방은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방이다, 크기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창이 여기에도 하나, 자, 이쪽에도 하나. 그래서 개방감이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안방이 있는데요, 다른 타입들하고 똑같아요. 이 안방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공간은 뭐 안쪽에 화장실도 있고 해서 좋기는 한데, 실제 안방으로 쓸 수 있는 메인 공간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크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안방보다도 살짝 좀 작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방이 많이 큰 편은 아닙니다. 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채광창도 있고, 여기 또 창이 크게 나 있는데 열고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나가보면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이어져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 못 쓰는 공간은 아닙니다. 한 번씩 나와서 머리를 식힐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수도 전기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쪽에서 베란다로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좀 긴데 여긴 폭이 좀 짧으니까 여기 뭐 의자 갖다 놓고 쓸 수는 없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날 좋을 때 빨래 정도, 예, 세탁물 건조하는 공간 뭐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레스룸은 그래도 공간이 폭이 좀 여유가 있어요. 여기 가로폭은 뭐 많이 긴, 다른 타입에 비해서 많이 긴 건 아닌데, 그래도 D자 행거가 요 정도 사이즈면 수납은 기본 이상입니다. 화장대가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을 이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은 좀 여유가 또 있습니다. 상판이 굉장히 또 길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다른 타입들하고 똑같죠.
위에 수납장도 안쪽까지 다 채워놨고요. 여기에 양변기가 있고 샤워 공간은 아예 따로 이렇게 부스 형태로 분리를 잘 해놨습니다. 환기창도 커다랗게 있어서 좋고요. 자, 여기 문이 하나 있죠. 제가 안방 쪽에서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 공간으로 또 이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크기를 보여드리면 여기 쓸만합니다. 예, 충분히 테이블에 갖다 놓고 날 좋을 때 뭐 차 마시거나 담소를 즐기거나 뭐 이런 공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당이 워낙 넓어서 뭐 여기를 굳이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막 목소리가 이제 갈라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번째 집 촬영할 때 느꼈는데 막 목소리가 쫙쫙 갈라지던데 마지막 촬영은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듣기 조금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좀 장시간 촬영해서 그렇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오늘 여기 와서 여러 타입들 촬영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여러 날에 걸쳐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왔을 때는요, 이 앞에 있는 집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집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